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께서 제10판 시민법 강의 제1139페이지 음화차 이번 채권 양도의 모습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주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채권 양도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모습일 것이 있다. 양가로 1번에 매매,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양도. 이는 보통의 경우이다. 양가로 2번, 다른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양도, 매도 담보 혹은 양도 담보. 예를 들어 대출을 받으면서 그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채권 자체를 이전하는 경우가 그렇다. 그러한 경우가 아닌데 채권을 이행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대출은 소비대차 형식을 받되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을 이전할 수도 있다. 양가 3번의 추심 목적으로 하는 양도. 이러한 양도에는 양수인에게 단순히 추심 권고를 주는 것과 추심을 위한 채권의 신탁적 양도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내용이 좀 짧았는데요. 여기 법 조문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제1항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 표시로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제1항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냐면 채무자는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 일자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6조 승낙 통지의 효과. 제1항 채무자가 이의를 고려하지 않냐고 전투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이런 것이 있으면 이를 표시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않는 주장할 수 있다. 제2항 양도인은 양도 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수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92조 양도 통지와 금반은 제1항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통지가 없으면 처리하지 못한다 라고 있습니다. 까지 한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